궁전과 운하를 배경으로 모델들이 질지어 지나갑니다. 배를 탄 채 쇼를 보는 관람객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라벤더바 쇼, 밀바 패션쇼 역시 이색적이죠. 오늘 비크닉이 탐색해볼 브랜드는 이 모든 쇼를 기획한 패션쇼의 장인, 영민한 SNS 전략가라고 불리는 디자이너 자크미스입니다. 남프랑스 시골에서 태어나 정식 패션 교육도 받지 않은 이제 막 30대 초반의 젊은 디자이너인데요. 겨우 19살 때 어머니 성을 따서 브랜드를 내고 14년 만에 베르사유 궁에서 패션쇼를 엽니다. 샤넬 디올 같은 명품이 즐비한 몽테뉴가의 단독 매장도 냈죠. 이 신진 브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무려 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85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크미스가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있나요? 자크미스를 키운 건 파라리 인스타였다? 자크미스가 어느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에서 귀엽게 보인다면 팔린다. 자크미스 인스타 계정은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패션쇼 이미지로 확 떴어요. 시적인 이미지도 주는데요. 좋아요를 부르는 이런 감각적 사진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갔거든요. 2019년 라벤더바 쇼 직후에는 하루 만에 팔로워가 180만 명이나 늘었고요. 밀밭에서 또 하와이 해변에서 독특한 분위기의 소금 광산에서 열린 패션쇼 모두 줄줄이 화제가 됐어요. 2023년 7월 현재 팔로워는 무려 585만 명. 자크미스 인스타그램은 누가 운영하나요? 전문 마케터가 있는 게 아니라 자크미스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요. 휴가지 사진을 올리거나 사무실 인테리어를 바꿨다면서 공간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요. 촬영장에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도 찍어 올리죠. 최근에는 레몬이 도시에 떨어지는 영상도 올렸는데요. 자크미스는 레몬을 자신의 심볼로 자주 활용하거든요. 꼭 제품이 나와야만 브랜드가 홍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면 저장하고 싶은 감각적 이미지들이 가득하면서도 마치 패션업계 지인을 팔로우하는 듯한 친근한 느낌? 자크미스 인스타그램의 최대 매력입니다. 영혼 없는 브랜드 계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크미스는 팝업스토어도 깜찍한 핑크색 자판기나 거대한 토스트 구조물처럼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기 좋은 체험형 매장으로 기획을 해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뜬 제품이 있나요? 그럼요. 팔로워가 거의 600만이잖아요. 손바닥 위에 올려둔 르치키 톱백은 마이크로백의 유행을 이끄는 히트 아이템이 됐고요. 작년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나이키 협업 컬렉션도 화제가 됐죠. 자크미스 제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제품이 뭐가 있나요? 그 블랙핑크 제니가 입어서 난리 났던 언더붑 가디건 보신 적 있죠? 아, 봤어요. 이게 바로 자크미스예요. 제니 외에도 수많은 셀럽들이 입으면서 Y2K 패션 트렌드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죠. 언더붑 외에도 라피아 소재 모자나 초소형 백도 유행시켰고요. 물론 자크미스의 패션이 다 박수만 받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선보인 드레스는 기저귀 같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발레복과 발레슈즈를 일상복이랑 배치해서 입는 발레코어룩이 올해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거든요. 이번 컬렉션이 이 발레코어룩을 반영한 작품이라 하반기에 꽤 인기를 끌지도 모르겠어요. 자크미스를 보면 이제 패션계에선 디자이너인 동시에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루이비통이 퍼렐 윌리엄스를, 겐조가 니고를 디렉터로 앉힌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인스타그램 친화적이고 동시에 파급력을 지닌 인물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스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만을 원했다면 요즘에는 인스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운 소통력을 보여주는 90년대생 디자이너 자크미스. 디자이너를 꿈꾸거나 혹은 브랜드를 띄우고 싶은 사람들의 새로운 롤모델이 아닐까요? 오늘 비크닉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